요사장님, 시작합시다. 김 사장님, 물건을 가지고 오셨겠지요? 아이, 물론입니다. 자, 여기. 통나무 말랑입니다. 저기요, 김 사장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에이, 김 요사장. 아이, 물건 뭘 줄 모르시네. 거래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이래, 촌스럽게. 그렇죠. 그런데 너무 딱딱해 보이고 특별할 게 없어 보여서요. 통나무를 이렇게 누르면 톡톡 다람쥐가 나온다고요. 너무 귀여워. 진짜 갖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진짜 너무 갖고 싶지만 너무 갖고 싶다 티를 내면 손해골이를 할 수도 있어. 최대한 평등심을 유지하는 거야. 나쁘지 않은 물건이네요. 거래합시다. 그러면 사장님, 이건 어떠세요? 맛 좋아 보이는 복숭아 말랑이입니다. 한입 베어물고 싶다, 그죠잉? 그거 하나로는 힘들죠. 더 추가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까탈스럽잖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시바견 말랑이거든요. 거래하기 싫으신가 보네. 추가. 그러면 당근 말랑이도 추가할게요. 아니야, 추가. 그러면 이걸 올리겠습니다. 뭐죠? 귀여운 애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사장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실까? 그러면 이 만두 말랑이까지 어때요? 솔직히 얼마나 맛있게 생겼게요? 어? 고기 만두라고요. 쓸만해 보이네요. 하지만 추가. 미마, 장난하세요? 여기서 뭘 더 추가해요? 완전 사기꾼 아니야. 됐습니다. 그럼 거래 아니에요. 오늘 장사 끝. 어떡하지? 이제 더 올릴 말랑이도 없는데. 저 시간 없습니다. 빨리 추가하세요. 다음 말랑이 거래 일정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물건의 양을 봐서는 이제 뭐 올리실 물건도 없으신가 보네. 저부터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용돈을 올려도 될까요? 용돈! 좋죠. 혹시 얼마까지 생각하시는지... 큰거 3장. 큰거 3장이면 3,000원? 아무래도 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네. 다른 분이랑 거래하겠습니다. 수락. 오케이, 수락. 그럼 물건 가져가겠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그럼 뭐 다음에 또 거래해요. 뭔가 거래는 했지만 내가 손해본 것 같아. 휴, 요루랑 거래도 끝났고 중고장터에서 말랑이 거래하자고 연락이 왔네. 이것도 안 할 수 없지. 네가 이번에 흑장미파 조직에 들어온 신입이라고? 예, 형님.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형님, 시키만 주십시오. 오늘 저녁 공원에서 일본에서 건너오는 사시미파 일원과 남몰래 만나도록. 예,
만나서 뭘 하면 됩니까? 오늘 저녁 공원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기로 했다. 내가 움직이면 경찰들이 의심할 테니 얼굴이 제일 안 알려진 신입인 네가 조용히 거래를 하고 오도록. 믿고 맡겨주십시오. 근데 어떤 거래입니까? 그래, 거래하려면 너도 알 건 알아야지. 기분 좋게 해주는 물건을 흥정해서 사오도록 해. 기분 좋게 해주는 물건 말입니까? 그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에? 이 저 무섭게 생긴 아저씨인가? 사시미 파이론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혹시 오늘 거래하러 오신 그분이세요? 뭐야, 사시미파 녀석이라고 해서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냥 꼬마잖아? 아, 그렇군. 사시미파 녀석들 경찰 눈을 피하려고 일부러 어린아이를 보낸 거야. 생각보다 똑똑한걸? 아, 약속대로 혼자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에? 뭐야,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말랑이를 가지고 논다고? 취향 정말 독특하시네. 네, 아니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알고 보면 저 아저씨한테도 귀여운 면이 있는 아저씨일 거야. 아니, 네, 그럼 바로 거래 시작할까요? 제가 만든 거래판에서 직접 거래를 시작하죠. 이게 뭐죠? 어? 말랑이 거래 초보인가? 아, 잘 모르시는구나. 이 버튼은 수락, 이 버튼은 거절, 이 버튼은 추가를 원할 때 누르면 된답니다. 어? 뭐야, 은밀한 거래를 요즘에 이렇게 한다고? 아는 척 해야겠다. 아, 그렇죠. 요즘엔 다들 이렇게 거래한다면서요. 먼저 물건부터 볼 수 있을까요? 아, 자, 그쪽이 만족할 만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어? 저건 최신형 휴대폰? 이 아저씨 완전 호구 아니야? 더 대담하게 나가봐야겠어. 별론데요? 아, 역시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쉬운 녀석은 아니구만. 아, 물론이죠, 사장님. 이걸로 끝났을까봐요. 안개다! 어? 완전 호구잖아. 좋네요. 자, 그러면 약속대로 저희도 물건을 봐야죠. 에이, 그 정도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야겠네요. 에이, 사장님, 자, 여기요. 이게 뭐죠? 저희는 기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에? 기분 좋은 거? 에? 무슨 말이지? 이거 기분 좋은 거 맞습니다. 확실한 물건들이에요. 설마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저 안에 진짜 물건을? 아, 좋습니다. 거래하시죠. 수락. 저도 수락. 가져갈게요. 룰루랄루. 헤이, 아까 그 아저씨는 도대체 뭐야? 이 최신형 핸드폰을 두 개나 주고 말이야. 진짜 멍청한가? 어? 오빠, 나랑 또 거래해. 에? 뭐야? 아예 흑역사 사진이랑 거래하자고. 인터넷에 뿌리기 전에 빨랑 말랑이 다 내놔. 어? 나 이제 말랑이 없는데. 에? 나 아까 말랑이 거래했는데 휴대폰 두 대랑 다 바꿨거든. 뭐? 이거 최신형 핸드폰이잖아. 에? 운이 좋았지 뭐. 그런데 이거 상자 안에 핸드폰 없는 거 아니야? 아,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빨리 열어봐. 그런가? 어?
생각해보니 열어보질 않았네. 어? 뭐야? 휴대폰이 없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건 도다발? 어? 설마 이것도? 어? 에이, 늦었다. 오늘 인터넷에서 말랑이 거래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깜빡했네. 그분은 가셨나 보다. 이걸 어쩌지? 형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거짓말 치지 마. 사시미파 1호는 널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굴 만나고 온 거야? 아닙니다. 정말 거래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래해서 가지고 온 게 요 이상한 물건이라고? 네.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했다고요. 이 녀석이 도대체 누구랑 거래를 한 거야? 네가 내 돈 먹으려고 거짓말 치는 거지?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안 되겠다. 얘들아, 조용히 처리해. 형님!